우연히 희수에게 들켜버린다. 수섭 씨 아버지는 사업하신대. 그리고 어머니는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셨고. 그리고 동생도 있대. 너무너무 궁금하지? 수섭 씨 닮았으면 얼마나 멋있겠어. 민경 씨 앞에서 힘들었잖아. 욕심 없는 척, 사랑이 전부인 척 하느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손가락질해도 난 이해해. 가족을 숨겨야 하는 마음, 누구한테 매달려야 하는 상황, 난 아니까.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사랑. 그 녀석한테 넌 엘리베이터고 날개야. 그럼 아빠도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빠 벨보이 출신이잖아요. 그럼 아빠도 엄마가 호텔 상속녀 가서 결혼하신 거예요? 지석과의 결혼을 꿈꾸는 강채는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 힘들어하고, 그런 경채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남자. 여보세요? 어깨 뒤로 바짝 젖힌다. 입꼬리 바짝 올린다. 바로 모나리자 호텔의 실력파 셰프 수혁이다. 얼굴이 왜 그래요? 꼭 세상의 모든 고뇌는 몽땅 짊어진 사람 얼굴이네? 셰프님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셰프님 참 좋은 분이세요. 죄 지은 놈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지. 안 그래? 할머니랑 뜻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다르다니. 네 방법은 대체 뭔데?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리조트 사업 핵심 부지 매입권은 영 물 건너 간 겁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는 좀 힘들...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이사진들도 대안을 세워야 하니까. 민경채가 부사장직에서 쫓겨나면 호텔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나혜금 성북동 백번지. 우리 할머니 가진 건 돈밖에 없잖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뭐. 모나리자 호텔 리조트 사업 핵심 부지 매입을 방해하고 땅 주인을 조정하는 배우인 거 압니다. 내가 너한테 땅 문서를 넘겨줘. 너는 나를 위해 뭘 할 거야? 응? 너도 나한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지. 이번 참에 여사님 눈에 가신 민동철을 밀어내고 모나리자 호텔 실질적인 주인이 되셔야죠. 그렇긴 한데 그럼 민동철이 그런 비밀 장부를 어디다 함부로 두진 않았을 테고, 분명히 쥐도 새도 모르게 감춰뒀을 텐데 그걸 어떻게 손에 넣느냐가 문제지. 말씀드렸을 텐데 전 못할 게 없다고. 한편 희수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은 경치 엄마 옥사는 모든 일에 발단이 된 교통사고의 진실을 알아내고, 공지에 몰린 희수는 해금과의 은밀한 거래를 기억해낸다. 내가 원하는 걸 찾아다 줘야겠어. 뭔가요? 찾으시는 게? 민동철 사장 비밀장. 경치의 집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한 희수, 해금이 말한 비밀 장부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분명히 이 집에 그 증거 사진인지 뭔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과거 자신의 죄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열쇠가 되는 증거사진. 하지만 사진을 끝내 찾지 못한 희수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희수가 낸 화재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경채의 엄마 옥상과 동생 은채. 은채를 피신시킨 옥상은 은채가 아끼던 인형의 증거를 숨기고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만다. 뜻하지 않게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게 된 희수, 그리고 엄마 옥선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희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경치. 희수가 험해.
친구라고 믿었던 희수의 계략 속에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잃어가는 경채. 경채는